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예, 국민의힘. 뭐 그거나 네. 그거나. 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특보 또 인천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예.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사진도 많던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신 편입니까? 예, 뭐 저는 친한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현재도 국민의힘 당원이신가요? 현재는 이 공항공사에 오면서 당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니시고요. 사장님 지난 9월 16일, 17일에 잔디광장에서 하려고 했던 스카이 페스티벌이요. 예. 이 행사 이틀 전에 취소됐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이틀인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네, 14일에 예, 취소를 했더라고요. 우천,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네. 취소했습니다. 예. 직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미 기획사랑 장비업체의 비용 지급이 다 됐는데 예. 우천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해요. 예, 예. 이 페스티벌 출연진이 누구였나요? 출연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제일 유명한 가수가 자우림이네요. 자우림 가수도 있고요. 네. 제가 그 가수들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는데 여러 가수들이 출연하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취소된 날짜를 보니까 제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우림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근데 9월 12일에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해요. 다음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가세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폭격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인 14일에 인천공항공사가 자우림이 출연진인 콘서트를 취소시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예, 의원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낙내를 동반한 폭우가 실제로 왔었고 또 그렇게 지금 잔디광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막 빠지고 그래갖고 안전사고까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항에서는 무슨 특정 가수의 호불호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문의는 없었고요. 네, 조금 네, 이따 더 말씀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근데 이 행사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사전에. 이 계획상 예보가 1, 20에서 40mm면 행사를 취소하진 않고 당일 상황을 봐서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예보가 1, 40mm 이상이면 행사를 취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변경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행사 날 예보는 26mm였죠?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 공사가 그렇게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료를 예. 제출했고요. 예. 이 미리 정해진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다면은 이 행사를 진행하고 당일 강수량이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일시 중단만 하면 됐을 겁니다. 이 행사 예산이 13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은 이미 81%가 집행된 상태에서 취소를 했고요. 행사 취소하면서 인국공이 입은 손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실제로 하지만은 우리 얼마죠? 손해 금액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8억 정도 9억 9,600만 원 예. 이미 네. 10억 원이 예. 매몰 비용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 행사를 시작을 그대로 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 빗속에서 그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사장님, 예. 13억짜리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예. 비예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강수량 구분 없이 그렇게 취소를 하신다고 한다면 야외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 계획은 뭐하러 미리 만드는 거죠? 제가 알고 사장님, 있기로는요.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실제 직원 인증한 분들이 익명으로 쓰는 블라인드 게시판입니다. 스카이 페스티벌 전에는 비와도 하지 않았나요? 담당 부서 준비한다고 엄청 고생했을 텐데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알면서 그랬더니 댓글이 자우림 또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천 때문에 취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직원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혹시라도 정당 당원으로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공사 사장이 되셨지만 아직도 관성이 남으셔서 국민의힘 코드 맞추려고 여당 미움받는 자우림 공연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이수용 의원님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연은 취소시켰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의
그 게시판도 사실 저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비가 많이 왔고 저희는 인천공항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기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